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있는 것이 지수화풍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 불을 상징하는 뭐 불이다 불.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 봐도 알겠지만 지팡이는 나무예요. 나무와 불이 같이 붙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뭐예요?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열정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것. 그래서 지팡이가 기본적으로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지팡이 안에 또 새싹이 돋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창조라고 하는 것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팡이 카드가 눈에 지팡이 카드를 딱 잡았다고 한다면 일단 열정이 있는 것이고 왜 나무에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 생각을 하시고 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열정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모험심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카드에서 다른 타로 카드, 여기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를 설명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뭐냐면 지팡이를 막대기 또는 장대 카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지팡이 카드인데 왜 막대 카드예요? 라고 얘기해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유니버셜, 라이더 웨이트 그 계열 같은 경우는 뭐요? 여기에 나무에 일반적인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으로 보면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옛날 카드도 이제 제가 카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카드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새싹이 싹 트는 것이 지금 이제 라이더 웨이트 계열, 유니버셜 계열에서 보면은 나무가 싹이 튼다라고 하는 거라서 생명력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기 강한 생명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활기찬 생명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싹 트는 새싹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록색이 등장하고 나무에 새싹이 뜬다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봄. 봄은 항상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출발하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상이 뭐냐면 1번이냐 5번이냐 뭐 9번이냐 10번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야 때로는 싸울 때는 무기 삼아 휘두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5번 카드가 되면요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어떤 이런 분열과 분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카드들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호신용으로 지닐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때 보면 이제 나이트의 그러니까 인물 카드, 궁정 카드의 나이트 완즈 나이트 카드에 가 보면 거기 젊은이가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나무를 잡고 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야 승리의 기쁨으로도 이제 이렇게 들어올리는 나무를 이제 들어올린다고 하는 그런 거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나무는 예를 들어서 싸울 때는 몽둥이나 뭐 무기처럼 될 수도 있고 호신용이 되면 방어의 수단도 될 수 있고 아까 승리를 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